최근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떠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계속 미안함으로 남아있다. 되게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고 저도 공감이 되고 근데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현실을 가져오거든요. 물리적인 현실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각의 힘이.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는 온 우주에 이 파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주된 감정일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사람의 삶에. 난그 사람을 버렸어. 그 사람에게 미안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계속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의 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다.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다. 근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미안함이라는 그 감정에 내가 되게 깊이 빠져 있고 그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나의 스토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삶에도 도움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방해가 돼요. 내 파장이 계속 그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이야. 난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 더 집중하고 사랑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감사와 축복, 이런 마음들을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거든요. 감사와 축복.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했다고 한다면 전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만일 지금 상대가 아직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내가 지나온 사랑, 그 사람에 대해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람과 더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이성, 파트너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가 있죠. 과거의 사랑이 무겁고 미안한 뭔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상태일 때 지금의 인연과도 더 기쁘게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물의 본질은 그대로잖아요. 그 물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어서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했던 사랑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사랑의 기억, 사랑의 경험, 사랑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의 경험을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양상으로 가요. 사랑의 시간을 통해 남은 어떤 것들, 우리 삶에 있어서 동력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남의 초점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도 있죠. 그 명제를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과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